세일즈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고객의 미루는 태도입니다. 클로징할 때 아내와 상의해 볼게요 라는 말은 보통 고객이 구매 결정을 미루려는 신호입니다. 이에 대한 세일즈의 접근 방식을 분석해보면 고객의 우회적인 거절을 긍정적인 정보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객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고객이 아내와 상의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받아들이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니까 당연히 상의해 보아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고객의 의사를 인정하고 그런 결정 방식을 칭찬하는 것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습니다. 만약 고객이 제품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언급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정보는 후속 상담에서 고객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객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싸다, 필요 없을 것 같다 등의 불만은 고객이 거절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세일즈는 고객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음 상담을 준비합니다. 상의해 볼 것이라는 고객의 말은 완전한 거절이 아닌 더 많은 정보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일즈는 이 시간을 이용해 고객의 우려와 불만을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다음 상담을 준비합니다. 세일즈는 고객의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정보로 바꾸는 데 능숙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결하며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높은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달성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상의해 볼게요 라는 말은 더 이상 고객의 거절이 아닌 세일즈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변모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세일즈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고객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일즈의 목표는 단순히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의해 볼게요 라는 말 뒤에 숨겨진 고객의 불안과 우려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세일즈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의해 볼게요 라는 말 뒤에 숨겨진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세일즈의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지 판매 기술을 넘어서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세일즈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상의해 볼게요 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일즈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 결과로 고객의 만족과 기업의 성공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의해 볼게요 라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객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세일즈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세일즈는 고객과의 더욱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결국은 고객의 상의해 볼게요 를 구매하겠습니다 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일즈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효석 박사가 교장으로 있는 영업사관학교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강료는 없으며 수료 후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날 때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참고하세요.